기혼? 돌싱? 뭐야? 미혼한데 미혼. 돌싱 꿈? 피혼? 네, 공개군. 네, 사장님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아, 이게 남자 성비가 한 명 바뀌었다고 이렇게 느낌이 다른가요? 아~ 그렇죠 언니. 뭔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다르죠. 되게 칙칙한데. 뭔가 되게 무겁고 칙칙한데. 저도 시작하기 전에 아씨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한데. 근데 남자가 세 명아. 원래 이 수다녀들 이제 말 그대로 여성들이 네. 멤버잖아요. 네. 여성 네 명에. 그 꼽사리로 이제 친구들이 격주로 한 번씩 네.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 바뀌고 있어요. 수다 밴드로 바뀌지 않을까. 수다 밴드로 하나하나 척결되고 있습니다. 여성 멤버들이. 네. 여성 인력들이 지금 하나 둘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누가 될까요, 현조 씨? 네. 보고 말씀하시죠. 글쎄요. 제일 활발하게 일하셔야 될 분이에요. 네. 그럼 문선 누나 사라지면 돌싱녀가 대신에 돌싱남으로 아, 성수형이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돌싱남으로 이렇게. 자, 오늘 수다녀들 주제는 애인에게 정 떨어질 때 네. 이런 주제인데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여친에게 정 떨어질 때고 네. 두 번째 주제는 반대로 남친에게 정 떨어질 때인데 두 번째는 상황이 있어요. 네, 여친 여자들이 이제 거사 중에 남자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왜냐면 말이죠. 네. 수다녀들이 섹스에게 조금씩 해줘야 조회수가 나와요. 그래서 늘어지 않나요, 선생님? 그래서 조금씩 넣어주고 있어요. 조금씩 넣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좀 센데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주제니까. 야, 드럽게 하려고 작정하고 지금 제가 벌써 왔어요. 진짜. 내가 지금 깜짝 놀라야겠네. 하고 싶어가지고. 예.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구체적인 사례들이 네. 어디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자기가 써온 거야. 자기가 한 거, 자기가 했다가 여자친구한테 요 바가지를 먹었던 것들 다 적어놓은 것 같아 지금. 오, 저 장원이 형의 자리 바꾸면 안 돼요? 나? 두시한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절대. 저 현조 씨 옆에 떨어지지 않게. 아, 여기, 평소엔 여기가 제일 위험한 포탈인데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안전한 가장 안전지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주제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친에게 정 떨어질 때라는 네. 주제로 6위부터 1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여친에게 정 떨어질 때 여러분 뭐 가장 정 떨어지는 순간을 뭐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장난으로라도 구체적으로 계획 없어도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확 이런 뭐랄까 너무 경제적인 거에 치중한 생각을 확 드러낼 때 뭐 결혼하려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아 과할 때 과할 때 그런 걱정 들어지지. 그때도 예를 들면 뭐 아 그럼 집은 어떻게 해? 이거 하고 집이 있어? 다른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후자는 진짜 확 짜증나지. 지금 몇 평은 돼야지 살지. 그렇지, 뭐 이런 거. 나는 강남은 살아야 돼. 약간 이런 거. 그럼 이런 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자기가 뭐 결혼 자기는 뭐 결혼하려고 뭐 준비해둔 돈이 한 5천 정도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럼 넌 뭐 그러면 남자가 어느 정도 집 해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친구도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었나 봐. 그냥 툭 뱉은 말이 한 10억 그러는 거야. 자기는 5천 자기는 5천 준비했다는데. 이건 많이 갔네요. 그거는. 아 근데 보통 근데, 5천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또 이제 대출을 껴갖고 오니까 집 살 때 같이 하려고. 아 그래요? 같이 하려는 의지를 보였나요? 대출 얘기는 요만큼도 안 하던데. 대출 얘기는 요만큼도 안 하던데. 그 정도 집은 해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많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 툭 나온 얘기 같은데 그래도 너무 생각이 없는 얘기 같은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뭐 지금도 많이 넉넉하진 않지만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그때 더 부족할 때니까. 장원이 형 정도는 한 7억 정도는 그냥 있지 않아 이제? 아유 무슨 소리야. 다 모아봐야 7천? 빡빡 긁어봐요? 전세금 빼고 막 이렇게 해서? 이상하네. 어제까지 돈자랑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돈자랑 했습니까? 아 이게 왜, 이 얘기 왜 나왔냐면 제가 녹화 전에 장원아 형 좆됐다 왜요? 그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보증금이 없댄다 이랬거든. 근데 장원 씨가 갑자기 정말요? 이러더라고. 확 끌려서 너무 좋아하는 게 티가 나더라고. 아 여기 이제 좆되는구나 너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말인데 너 7억 있냐? 이랬더니 바로 없습니다!
아, 7억이 어딨어, 진짜. 말도 안 돼. 7억이 어딨어. 원래 홍장호 저 파우치에 10억씩 들고 다니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뭐 잔돈은 넣어갖고 댕기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홍장호 씨 타고 다니는 차나, 뭐, 오토바이나, 시계만 팔아도 7억 된다. 근데 말도 안 돼. 그게 7억이라네요. 그럼 몰라? 오토바이야. 보석 받았어. 다이아몬드 앞에 나왔다고. 미쳤습니까? 길거리 세우는 오토바이에 누가 보석을 말까요? 자. 네. 자. 그럼 여친에게 정 떨어질 때 한번 순위 보겠습니다. 6위 볼까요? 작다고 예상했지만, 그거보다 상상 이상해요. 아, 뭐가 작은 거죠? 어쨌든 뭐가 됐지? 진짜 사이즈가? 아, 네네네. 여친에게니까 여성의 사이즈라니까. 그렇죠. 가슴이죠, 네. 가슴. 원작자에게 물어봐야 뭘 작다고. 가슴이죠. 가슴이죠. 가슴. 뭐가 있겠어, 가슴이지. 다른 거는 뭐 작으면 땡큐지. 뭐가요? 뭐가요? 뭐야? 야, 이 친구는 또. 뭐야? 뭐? 자꾸 타이트하면 땡큐 아니에요? 그쵸? 잡을 게 뭐 두 개밖에 없어. 야, 오늘 양쪽 투샷 그거 먼저 더. 아, 나 힘들어. 야, 여기 또 피치 올려주세요. 나 형님 옆에 있어서. 힘들다. 정원이 형 투샷도 많이 날아가겠네요, 오늘. 스톱이 막강하네, 오늘. 이게 작다고 예상했지만은 뭐냐면, 뭐, 사귈, 지금 쳐가는 거잖아, 이거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귈 때나 뭐 썸 탈 때 딱 보면 알거든. 아, 뭐. 작겠네. 뽕을 좀 넣어도 뭐 알겠어. 뭐 이제 감이 오잖아. 그리고 이제 할 때 당연히 예상했지 작을 줄 알고. 이게 툭 했는데 예상보다 씨가 남자야?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브레저가 너무 뽕 무거워가지고 브레저가 툭 떨어지는 거. 장어리보다도 한참 작은데? 아, 지금 우리 쪽이 제일 큰데요. 미래 최강자예요. 나보다 작아. 여기 누가 한 명도 없어요. 나보다 큰 사람. 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요. 굉장히 몰입해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아니, 아니, 저는 뭐 큰 가슴 좋아하지 않아요. 작은 빈유를 좋아하는 데 빈유. 빈유를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긴 하지만 네. 진짜 남자 가슴 같은 걸 본 적이 있거든. 아, 그래요? 그럴 수가 있나? 실망이 아니라 놀랬어, 그냥. 이럴 수가 있구나. 진짜 남자 같은 거는 진짜 아예 없는? 그러니까 이것만 있더라고. 아니, 진짜 아예 모욕탕 가도 아예 없으신 분인데 이제 그 꼭지만 그렇지. 근데 그런 분들은 공통점 꼭지가 약간 좀 크고 맞아요. 색깔이 탁하다. 맞아요. 그렇죠. 네. 아, 나도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남자 가슴은 가슴이 없고 그냥 저 꼭지가 조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가슴이 없는데 그것만 두드러지게 나와 있죠. 조금 놀랬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현주 씨 어떻게 좀 자랑합니까? 쓱 일부러 저 눈앞에 알짱거린다든지. 그러지 않죠. 저는 항상 목욕탕 가면 이렇게 가리고 다니죠. 이렇게 가리고. 수건으로? 근데 여자 목욕탕에서 꼭 이렇게 가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저는 대중탕을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골프장이나 뭐 이게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어쩔 수 없이 씻어야 될 때 그럴 때는 저는 옷 다 입고 탕 안으로 들어가요. 갈아입고 다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임혜정 씨도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옷을 입고 나와 목욕탕에서. 아,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탕에 들어갈 땐? 탕에 안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탕에 내가 또 몸을 담그기 싫어. 샤워만 하는데 옷을 입고 들어가서 거기서 옷 입고 들어가서 갈아입을 거 다 가지고 가서. 아니 남자들한테는 맨몸 그렇게 잘 보여주면서. 내 남잔데. 임혜정 씨와 여현조 씨의 이유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다고 예상했지만 그것보다 상상 이상일 때 네. 저는 약간 반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왜요? 상상 이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저를 보고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보단 있네? 진짜 언니 지랄하고 있네. 야 우리 확인할 수 없어서 이건 뭐 확인 안 되는 거 그냥 얘기하는 거지 뭐 어닝 서프라이즈네? 그렇죠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 공감돼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아 그럼 현조가 얘기했던 그 거 아니야? 공감됩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통통하다? 이런 분도 사귀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 마른 사람만 사귀었거든요. 가슴 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비뉴를 좋아하죠. 그렇죠? 한 번도 만져보면 우리 엄마하고 우리 할머니 엄청 큰데? 많이 만져봤는데? 야 가족 얘기하니까 가족을 들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야 이 드립은 이제 찾다 보면 다쳤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네. 네 신이 넘어갑니다. 네. 자 여친에게 정 떨어질 때 5위 볼게요.
자, 5위. 자, 이해하기만 바라고 자신은 하나도 이해를 안 할 때. 아, 이기적일 때? 너무 좀 어릴 때 특히 좀 많죠.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 초반에 어릴 때 사귀면 네. 서로 뭐가 배려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서로 뭐가 이해하긴 것, 선을 서로 몰라요. 막 던지거든요, 그때는 진짜. 네. 그리고 그거 뭐 이성 친구 얘기도 내 남사친은 인정하면서 남자친구의 여사친은 절대 인정 안 해주잖아. 뭐야, 안 될 거면 자기들도 안 돼야지. 그렇지. 그럴 때 이런 거 느낍니다. 이야기한 거라고. 선조 씨 남사친 있어요? 남사친이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없겠죠? 저는 없어요. 떠오르지 않으면 바로 없는 거예요. 맞아, 없어요 저는. 그러면 남자친구의 여사친도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해해요. 진짜? 네. 쟤는 뭐든지 다 이해해. 또다시 현주의 취약점이 드러났네요.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남사친만 있는 거야. 남산친 남인데 나한테 싼친이고 남산친만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어렸을 때 결혼을 해놓으니까 없어요 없어. 그것도 있다. 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성적인 걸 떠나서 여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오빠 날 왜 이렇게 몰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얘도 날 진짜 모르거든. 장원 씨는 여친들한테 오빠 날 왜 이렇게 몰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군요. 아니 많이 든 건 아닌데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여기 말려 들어가면 안 돼. 뭔가 지금 감정 파도 기대가 있어. 아니야.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구성이 파도 그러니까 얘기 들어와. 아니요. 오히려 그냥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겉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열린 관계 아니냐고 말하는데 이런 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려고 말하지. 눈은 거짓말 못하고 있거든 이미. 속으로 그럽니다. 그거 아니면 만나냐. 나빴어. 근데 여자친구한테는 그런 말 안 들어봤고 이제 네. 여자친구 사귀기로 하지 않고선 이제 관계만 계속 갖는 경우 있잖아. 그런데 이제 사귀긴 싫은 거야. 곱색 퍼지고 그런 거. 근데 그런 여자분 그런 관계에 있는 여자분들은 그런 말 하지. 사귀지 않고 관계만 계속하는 파트너가 있었군요. 뭐 없지 않아. 쓰레기야. 기본적으로 쓰레기야. 나만 쓰레기야? 나만 쓰레기냐고. 저희는 한 번만 하지 장기간으로 하진 않습니다. 깔끔하죠. 한 번 소원했으면 됐어. 그 추억으로 평생 삽니다. 2배 이상 없다. 없어요. 없어요? 머릿속에 저장해놓고. 아니 근데 한번 성공했는데 너무 좋아 막. 미치겠어 못 잊어버리겠어.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불 끄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날 불 켜놔야 다 눈에 다 저장해놓고 기억되거든. 저게 전형적인 먹보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뒤에 예우를 다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 그래서 그 생각할 때 눈을 감고 딱 떠오르면 딱 올라옵니다. 그때 그 감정이 싹 올라옵니다. 제 귀에 일회용 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 횟수만 다를 뿐이에요. 저는 그래도 마무리를 다 합니다. 안전 이별해요 다. 오히려 한 번만 저게 더 위험하지요. 아니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말 들으면 안 돼요. 오래 가면 걸리거나 아니면은 떨어져 있어요. 그냥 한 번만 우리 그냥 오늘 실수한 거야 하고 땡이야 서로.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일회용 재활용. 아, 그럼 어쨌든 쓰레기 전쟁. 둘 다 쓰레기지만 뭐가 더 여자 입장에서 뭐가 더 나아요? 한 번 하고 도망. 도망이라고요? 여기가 나아요. 아니야. 야, 네가 잘 생각해봐. 나랑 한 세네 번 하잖아? 네가 먼저 떠나고 싶었죠. 그 감정을 생각해야 돼. 그럼 이쪽이 더 깔끔한데? 그래 내가 깔끔하지. 이쪽이 더 나은 깔끔해. 나의 특성을 10분 하려고 하는 것뿐이야. 자, 여친에게 정 떨어질 때 순위 보고 있습니다. 4위입니다. 가족 타인에게 예의 없이 행동할 때.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가족. 조금 더 저는 이제 제 지인의 가족에게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본인 가족.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본인 가족한테 막 자기 아빠한테 뭐 막대하고 뭐 그런 데 있잖아. 전화 왔는데 아 왜 전화 못 했냐 이러고 그런 거. 그것도 싫어요. 그렇지. 맞아.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결혼할 사람 인성을 보려면 예비 장모님이 예비 장인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래 맞아. 그리고 똑같이 따라하게 돼 있다. 맞아.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생겼잖아. 종업원 뭐 굉장히 중요해. 이거 100%입니다. 주유소 뭐 총수런 분들 이런 분들이나 그리고 뭐 운전할 때 백정 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
백정 카레 한번 죽어볼래? 아, 백정에게 한번 다이어트하기 쉽지 않아요. 살을 들고 계시거든요. 원래 썰던 고기 뭐 새로운 거 썰는 거. 사람들이 마장동에 들어가면 그렇게 공손해지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제에선 좀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보면 너무 자상해가지고 그냥 딸하고 그 아내 케어하는 데만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있는 분도 있어요. 되게 화목해 보이지. 자상한 아버지 전형이고. 그러면 기준치가 거기가 있을 거 아니야. 남자는 우리 아빠처럼 절해야 된다. 가족에게 헌신해야 된다. 이런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거기에 부합할 자신이 없거든. 그치, 가정부라고 오래 겪었잖아. 오늘 뭐 진짜로 형 한번 백점 칼맛 한번 볼게요 형? 냉장고에서 칼집 꺼내오세요. 형 내 가정은 내가 건들게 형. 이거 어떻게 방송법으로 지정했나요? 자기가 좀 자기만 방통위에서 이거 좀 해줘 진짜. 자기 가족은 자기만 건들 수 있게 하는 걸로. 어? 대부분 다 지키는데 혼자 안 지켜주죠. 맞아요. 어쨌든 자기 가족한테나 그 사람이 모르는 타인에게 한 행동 보면 네.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맞아. 무조건 정떨어진 행동이죠. 네. 자, 3위 볼게요. 냄새 날 땐 뭐예요? 아, 뭐야 이거? 근데 이게 1위가 아니에요? 잘 안 씻고 이런 거였죠? 이거 커. 이제 어릴 때 커. 아니 이게 뭐 다양하지. 뭐 막 섹스할 때도 그럴 테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깔았는데 정수리에서 뭐 난다거나 아니면 여름에 발냄새라든가 있잖아요. 겨울 장화. 근데 이제 다른 뭐 머리나 입냄새나 이런 거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그냥 씻으면 바로 해결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관계를 맺는데 이제 그때만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거는 몸이 안 좋아서. 아, 그지. 몸이 안 좋아서인데 이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만들어 놓고선 그런 일이 벌어져도 되게 이게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와 이게 아 얘기를 못하고 얘기를 못하니까 이게 관계를 가질 때마다 이게 신경 쓰이니까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야 이게. 아 그럼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나 헤어진 적 있어요. 그래 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남자 동생인데 그 친구는 항상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끝나고 나서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러는 게 몸이 좀 아파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러고 항상 데려간대요 자연스럽게. 그 친구 이름이 오창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는데 그것만으로 헤어질 수는 없어요. 그럼 병원 가면 해결되는데. 나는 정기검진 받으니까 비뇨기과 다시 갑니다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당장은 기분 나빠도 길게 봤을 때는 얘가 나를 걱정해준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보다 그냥 건강을 걱정해주고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럼 그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옛날에. 20대 때는 그 말이 안 나와. 질문했어요. 만약에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야. 너무 예뻐. 너무 좋아. 근데 냄새가 좀 나. 근데 얘가 관계할 때 입으로 해달래. 그럼 어떻게 해줘? 에이, 뭐 방송이야. 야, 단계도 없이 확 골라오 있냐. 원래 그거나 그거나 투샷 잡아. 나 좀 해줘. 입으로. 그런 거는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얘기하기 어렵다고 근데 그럴 때, 진짜 그럴 때 한번 답해보자. 그럴 때 안 한다, 꼭 참고 한다. 그러니까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서 안 한다 아니면 어떻게든 피한다, 꼭 참고 한다. 먼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나 남자가 그런데 안 너무 내 스타일이야. 꾹 참는다. 너무 내 스타일이면 난 꾹 참고 한다 일단. 나도 그냥 한번 하고 몰래 침 탁 뱉고 일단 씻어. 너무 내 스타일이면 일단 일단 꾹 참고 한다. 나도 그 현재로 마음에 들면 후각이 마비될 거예요. 걔는 못 느낄 스타일이야. 나도 다른 게 다 만족하는데 그게 좀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든 뭐 잠깐 숨을 참는다던가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넘어가겠지. 근데 모르겠어. 저는 이게 심리적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쁘면 안 가더라고. 뭔 개소리야. 빼 나랑 잡지 마. 나도 잡지 마. 아, 깔았잖아 니즈를 심적인 게 있다고. 아, 좋았고 참기라도 마.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예전에야 꽤 오래 전인데 우리 저기 녹음실 있잖아요. 네. 저 여름에 녹음하고 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꾸릿꾸릿한 게. 어. 에어컨 냄새인가? 에어컨 항상 틀잖아요. 에어컨 냄새인가? 에어컨 냄새겠는데 좀 조금 있다가 심해. 냄새가 심하네. 이따가 에어컨 정비를 받으라고 직원한테 지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기 테이블 밑에 콘센트가 있잖아, 전기. 어. 충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진행자분께서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그냥 우리 카페트잖아요. 카페트 위에 올려놓고 방송을 하시는 적이 있었다. 저 아. 항상 그렇게 방송하시는 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 지금은 없어요. 우리 애들. 희은이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야 씨. 아니, 오해하실 거예요. 효은, 장윤 씨 아니에요. 어. 효은이는 항상 양반다리라고 방송하거든요. 아, 맞아. 그거는 이해해줘야죠. 다리가 너무 길어. 다리를 어떻게 할 수가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할 때 잠깐 수납해놔야 돼. 책상에 다리 이렇게 대어있거든. 네. 자. 고를 때 좀 깬다? 그거 그럴 수 있죠. 그 양쪽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냄새 날 때가 3위였고요. 2위 보겠습니다. 아. 어, 무력 심한 게 드러날 때. 무력 심한 게 드러날 때는 그냥 본인이 드러날 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남자친구한테 뭘 이제 뭐 사달라 뭐뭐 그런 식의 노골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뭐 내 친구 누구는 뭐 일주일 전에 뭐 받았다더라 뭐 이런다거나 지나가면서 어 저 가방 너무 이쁘다든가 뭐 이럴 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안 그래요? 아니 난 예쁘다고 하는데 너 혹시 빨아달라고 하면서 이걸 못하냐? 아니 빨아주는 거는 돈 주는 거 아니니까 죄송한데 오늘 방송 그냥 두 분이 하시면 안 될까요? 너무 부담돼요 죄송한데 각자 옆방에 가서 빨고 오세요 서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오세요 두 분은 두 분은 서로 해소하고 와라 방송이 편할 네. 것 같아요 네. 아. 무력심하게 드러난 사람을 만난 적은 없는데 헤어질 쯤 알아차린 적은 있죠 아, 이게 조금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지 그 다음 사람의 바로 곧바로 만나는 사람이 나와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기분 그때 뭐예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좋아가지고 내가 옷 한 번 사줄게 가을 이제 되고 그러니까 가을 코트 하나 사줄게 하고 갔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 가을 코트는 그때 당시 뭐 한 2, 30만 원이면 사겠지 근데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골랐던 코트 가격이 한 7, 8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내가 예상했던 걸 넘어서는구나 그러면은 두 배가 넘었네 두 배가 넘었지 그 골라서 사줬어요? 그 어떻게 안 사주냐 그러면 진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가격 많이 나가는 단화 오빠가 신발을 사줄게 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신발이 좀 다르더라고 어쩔 수 없이 왜 힘들어 보이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 창석이는 크록스 사주려고 갔거든 자, 여친에게 정 떨어질 때 가장 많은 답변입니다 1위 보겠습니다 자 머리에 든 게 없어 대화가 안 될 때 요거는 왜 1위로 선정하셨나요 이 작가님?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안 그래도 물어보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머리에 든 게 없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다 약간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 얘기하고 네 분야 얘기하고 이러면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 진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 네? 지배적이라고 유혜정 씨가 굉장히 박식한 분야가 있습니다 유혜정 씨는 네. 저희 다른 콘텐츠를 해야 돼요 굉장히 박식한 분야가 있죠 네, 시치과 분야 라미 네. 실소유자거든요 임혜정 씨 이대 대학원 나온 여자입니다 야 이대 대학원이었어요? 네 문제 있네 거기도 문제 있어 근데 이게 오늘 순위가 사실은 6543이 거꾸로예요 아 그래요? 아 그쵸? 그 이게 제일 마지막이죠? 우리 PD가 내가 하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내가 문서로 지시하면 못 알아들어 말로 해야 알아들어 아 그럼 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네. 뭐 그래서 내가 그냥 바꾸려고 다 바꾸면 또 다 귀찮아서 그냥 한 거예요 아 그럼 어쨌든 여친에게 정 떨어질 때 1위가 작다고 예상했지만 그거보다 싹싹 이상일 때인가요? 아 심각한데? 이게 제일 정 떨어진다고? 이게 가장 임팩트가 크지 그래요? 맞아요 임팩트가 크지 그러면 되게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괜찮을 때 기분이 크겠네요? 아 작다고 생각했는데 큰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없어. 본인이래잖아. 자, 또 옆방으로 오세요. 확인합시다.
확인합시다. 국민감정단 들어와 주세요. 제 경험상 작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큰 경우는 없었어요. 아, 그건 없었어.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골반에 꽂혀있기 때문에 이게 위치, 크기 신경 쓴 적 못 들었어요. 골반은 겉으로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에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골반은, 아니 가슴은 뭐 이렇게 뭐 써먹을 때도 있지. 골반은 어디다 써먹어요? 가슴 써먹을 때라서 있잖아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쓰고 어디에 먹어요? 아니 써먹을 때 있잖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모아서? 아 너무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그립감이라죠 그립감. 아 네, 그립감. 아니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어렸을 때 조금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엄마의 사랑, 엄마 애정이 조금 부족했던 남자들이 큰 가슴을 선호한다. 아, 뭐 이런 맞아. 말 이런 건 있더라고요. 연구 결과 이런 것도 있고. 어디 영국에서 연구했나요? 또? 그랬을 거예요. 아 근데 여자들도. 아, 이 남자 왠지 막 그 꽃은 쿠키 아, 네네. 아 왠지 이렇게 봤을 때 클 것 같아 했는데 딱 했는데 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약간 좀 이렇게 좀 허공이 많을 때 좀 그래 실망이 확 되지 않아요? 니네 그럴 때 표정 관리 좀 해.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알 수 있죠. 이미 옷을 벗었을 때 눈으로 보잖아요, 먼저 1차적으로. 그때 이제 일단 1차 점검이 아. 아 근데 아하 잘못 뽑았구나. 근데 1차 실망 일단 있기 때문에. 어. 아니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 어? 앞에서 보이는 시각 안에서 탈의할 때도 있지만 뭐 키스를 한다던가 이렇게 서로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탈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삽입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늠할 수가 있으니까. 아닌데 이거 하기 전에 꼭 거의 눈으로 보게 되던데. 아 일부러 한번 뒤로 물러서는구나. 문서윤 나 너무 불만족스러울 때 바지 다시 입혀준대. 오늘 아닌 것 같다고. 다시 오늘 아닌 것 같아. 어쨌든 뭐 이게 제일 1위가 아니라 이제 6위라고 생각하고 네. 머리에 든 게 없어서 대화가 안 될 때 의외의 순간에 이제 너무 모르는 게 많을 때가 훅 다가올 때 있거든. 아니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 맞춤법 틀려서 문자 올 때 막 아, 뭐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자 여친에게 정 떨어질 때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이제 반대로 여자들이 남친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인데 거사 중에 남자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 요순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네.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광고가 이제 그게 없네. 뭐요? 술 먹고 꽐라댔을 때. 너무 망가졌을 때. 아 이거는 뭐 남녀 저도 그렇죠. 근데 술 먹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그냥 아예. 그래 아니, 그거는 여자들이 봐도 아 진짜 왜 저러지? 그게 한 번이면 이해해요. 귀여울 수도 있어 막 앵앵거리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술을 먹을 때마다 그러면 이제 아 그거는 같은 여자가 봐도 문제가 너무 많다고 봐요 진짜. 근데 이건 한 번 그러면 계속 그러는데. 그잖아요 손문서 씨. 언니는 부럽잖아요. 언니는 그냥 자잖아요. 네, 저는 잠을 자는 스타일.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이 잠을 깨질 못했던 것 같긴 해요. 항상.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남자친구들이 항상 힘들어하긴 했었어요. 아니 근데 잠은 괜찮은데. 아, 그럼 남자친구랑 항상 같이 마시나요? 아, 그래 뭐 문제 사고 날 일은 없겠네.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사실 그것 때문에 피곤한 거죠. 피곤한 왜냐면 피곤한 술만 먹으면은 안 그런 날도 있지만 혹시 잠들까봐 데리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해지. 잠드는 것도 그렇고 술만 먹으면 서운한 거 얘기해. 이런 거는 미쳐버리겠어 진짜. 그럼 술 먹는 게 싫어진다니까. 그치. 왜냐면 술 먹으면 자꾸 싸우게 되니까. 싸우게 되니까 안 좋은 기억만 계속 쌓이고 막 뭐 그런 건 차라리 귀여워. 막 김치찌개 계속 매생이 띄우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아 이게 귀여워요? 이게 귀여워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아 진짜. 진상 부리는 거에 비하면. 이거 되게 싫어하는 남자도 진짜 많은데. 제일 싫어한다고. 아니, 술 먹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 여자가 술 먹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요즘도 잡니까? 요즘은 거의 안 자죠. 아쉽다는 표정 뭔가요? 아쉬우세요? 요즘 주무셔도 형보다 먼저 자진 않아요. 그쵸 그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동영이 형 웬만한 여자보다 먼저 잘 거야? 늘 먼저 자요. 그렇게 그리고 집에 일찍 가신다고 요새. 네. 버티질 못합니다. 아, 아깝네요. 버티지 못한 남자.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번 광고는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는 숙면 사용의 대표 인기 상품 제주 메밀베개 군부리입니다. 군부리 베개는 건강한 수면을 위해 자연 소재로만 만든 100% 국내산 메밀베개입니다.
예로부터 머리는 시원하게 바른 따뜻하게 하는 것이 숙면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통기성이 좋고 차가운 성질의 메밀 껍질은 머리에 열을 식혀줘서 쾌적한 수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탄탄하고 유동성이 좋은 메밀 껍질 충전재는 경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면서 수면 시 머리의 움직임에 맞춰 성형이 되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뒤척임이 가능합니다. 피부와 직접 닿는 베개를 위생적으로 사용하려면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고요. 수면 상황에서는 군부리 베개에 딱 맞는 베개 커버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개 커버를 속옷처럼 여유롭게 준비하셔서 자주 갈아주세요. 항상 기분 좋은 수면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숙면 상회 검색해 주시고요. 배송 메시지에 수다녀들 또는 이동형 TV라고 적어주시면 향후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과 적립금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숙면 상회. 자, 저 잘 쓰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베개 커버를 빠는 그 주기가. 아, 네. 제가 생각했던 주기랑 일반적인 주기가 많이 달라가지고 바로 빨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빨아가지고 새 걸로 했더니 너무 좋더라고. 그쵸. 뽀송뽀송. 네. 자주 빨아주시는 게 숙면에 좋고요. 네. 아, 특히 이제 이 숙면상에는 메밀껍질 충전제여가지고 네. 저도 이제 계속 베고 있는데 이게 목을 내 움직임에 맞춰서 딱 이렇게 맞게 해준다는 게 진짜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편합니다. 네. 자, 그리고 큰 게 큰 제품이고 작은 제품이 있잖아요. 전 두 개 다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원래 하나는 다리 사이에 끼워. 어, 그러니까 그때 너무 잠 너무 잘 와. 아. 다리 사이에 끼거나 안고 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옆으로 자거든요. 그냥 누워서 자면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힘들더라고요. 옆으로 자도 존나 골아요. 인간이 이제 적응의 동물이라서 이제 엎드려 잘 겁니다. 옆으로 자서 저는 꼭 베개가 두 개 이상 있어요, 집에. 네. 지금도 집에 한 네 개 정도 있는데 꼭 이거는 베개 머리에 대고 또 네. 허벅지 끼워고. 사이에 끼고 자고. 아, 끼고. 그렇습니다. 숙면을 위해서 숙면 상회. 검색창에 숙면 상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광고는 전통 맷돌 방식으로 견과류 6종을 곱게 갈아 만든 맛있는 베지포유입니다. 아몬드, 캐슈넛, 피칸, 마카다미아, 대추야자, 호두를 황금 비율로 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부모님까지 한번 드셔보시면 다시 찾게 될 정도로 정말 맛있답니다. 자, 바쁜 아침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늦은 저녁 부담 없는 간식으로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포장 박스도 종이 손잡이로 변경되어 환경을 생각한 베지포유는 부담없는 선물용으로도 모두들 만족하시는데요. 마음을 담은 건강한 선물이 필요하실 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베지포유를 찾아주세요. 베지포유 3박스 이상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TV를 적어주시면 대나무 칫솔 함께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휴닉 검색해주시거나 010-7272-6717, 010-7272-671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베지포유가 좀 많이 꾸덕하잖아요. 겨울이니까 이제 겨울 추워지니까 핫초코 저는 좀 많이 먹거든요. 아, 네. 베지포유 한 반 정도 하고 우유 넣고 따뜻하게 데펴서 핫초코 가루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어도 되는구나. 야, 역시 섞어 먹는 건 진짜 장인이에요. 아, 그럼요. 많이 섞어 먹어야죠. 달달하면서 고소하겠네. 네. 그렇네요. 저는 이거 이제 커피 타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고 라떼랑은 또 다른 완전 차원의 고소함. 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두유가 아니라서 콩비린내가 없고요. 견과류를 압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가 좀 좋은데 한 포를 먹으면은 한 끼로는 사실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같이 판매하는 그래놀라나 아니면 베지어트 타 먹으면은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김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특히 음주 후에 꼭 한 포 복용하시길 바랄게요. 술김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합니다. 음주 후에 술김 한 포가 정말 중요하겠죠. 술자리 다음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았을 땐 공복에 술김 한 포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후 술겜 한 포.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이재모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031-323-2559에서도 주문 가능합니다. 네. 홍장훈 씨가 요즘 술겜 네. 많이 드신다고. 네. 아,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주량이 세지 않으니까 술겜을 먹었을 때하고 안 먹었을 때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깜빡하고 술김 한 번 안 먹었다 큰 고생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좀 챙겨 먹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될 일이 있을 때 네. 두 포 이상 챙겨 드시면 진짜 확실한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술을 좀 이제 많이 먹는다 싶을 때는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드셔주시면 진짜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드실 때는 음주 후에 한 포
다음 날 일어나서 한 포 이렇게 드시면 진짜 좋은데 네. 하, 저는 이제 한동안에 조금 그래도 자제를 한다고 네. 술게임을 이제 쌓아놓고 먹는데 이렇게 쌓여 있다가 가을 접어들고 나서 많이 먹었습니다. 쌓여 있는 박스가 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많이 먹었구나. 보통 가을은 남자가 타는데 여자도 타죠. 그래요? 네. 아, 그래가지고 네. 많이 먹은 거야? 주로 네. 누구랑 먹어요? 친구들이랑. 친구들 옆에 많아요? 네. 다들 주부고 그러지 않나? 나오기 힘들지 않나? 아, 아니요. 주부 아닌 친구들도 꽤 많아요. 동생들도 많고. 주부랑 만날 때 저 부르세요. 막상 주부들은 잘 못 나옵니다. 그렇지, 뭐 잘 못 나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자리 하시는 분들, 네. 술 먹고 숙취는 뭐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심하신 분들이든 약하신 분들이든 어쨌든 몸속에서 아세트알데히드 요건 없애줘야 된다고 하니까 네. 술겜으로 숙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심중을 전혀 읽지 못하네요. 관심이 없어. 그치? 일단. 네. 그 의도를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의도를 파악하지만 그냥 달리는 걸 수도 있고요. 차단. 자. 두 번째 주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써져 있는 거는 여자들이 거사 중 남자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은 이지만 네? 저희가 해석한 진짜 제목은 이동형 수모의 순간은 입니다. 본인 경험. 네. 철저하게 아, 너무 구체적이야. 철저하게 본인 경험인데. 아, 근데 이거 그 인터넷에 다 있는 거예요. 아, 다 그래? 인터넷 있는 수술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철저하네. 인터넷에 올려놓고 제가. 자 보겠습니다. 5위부터 볼까요? 뭐야? 어 진짜 싫어. 이걸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거를. 아 이런 남자 있었어요 언니? 자 읽긴 읽겠습니다. 아, 내 성기털에 그러니까 정 떨어질 때. 내 성기털에 인중되고 헤헤헤 코스튬은 뭐예요? 미친 거 아니야? 어 이거 나 웃음소리 똑같네. 아 진짜 정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건. 아 근데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있기는. 요 내용은 그 여초 카페에 올라온 글이었거든. 아 누군가의 경험이었구나. 그렇지. 진짜 있었구나. 아. 남친한테 정 떨어질 때라고 했었을 때 여초 카페 얘기해서 댓글에서 막 거리고 뭐 나도 정말 경험 있다고 하면서. 아 근데 아 이건 100% 편집될 것 같은데. 아야. 왜 털어요 오빠? 너 무슨 거 떨어내는 거야? 내가 편집 될 거라 그랬잖아. 얘 거 하나 따라 파주세요. 아 네. 자. 그러니까 그런 장난을 치는 사람이 실제로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가능하겠다. 아 오래된 부부들은 장난을 치기도 하겠군요. 장난을 이런 장난 치나요? 안 칩니다. 우리 와이프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전차단. 토크 사전차단. 이 토크에는 본인이 써놓고서 이 토크에는 못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하지 말라는 명령을 명령을 딱 바로 하달하네요. 네. 자, 그리고 오래된 부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서로 몰라요. 네네 이런 일이 있을 일이 없죠. 머릿속으로 생각은 많이 해봤지. 장난을? 생각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생각을 예를 들면요? 괜찮아요 오빠 나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나는 뭐 이 정도는 아닌데 이제 좀 무서워하는 여자친구들 보면 야, 설거지를 해도 되겠다 싶거든요. 상상만 그 모양이 꼭 철수생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아주 무성한. 네. 어 자기야 냄비 닦게 잠깐 일로 와봐. 그만해. 근데 어디까지나 상상의 영역이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어 본 적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아니면 뭐 내가 다듬어 준다거나 이렇게 털을? 뭐 여름이야 여름이면 여름이니까 내가 좀 해줄게 이렇게. 아 별론데 싫을 것 같아. 싫어? 별론 것 같은데. 아 나 지금 하나 생각났어. 뭐야? 아 나도 다듬어졌어? 아니 이제 같이 샤워할 때 있잖아. 몸에다 비누칠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한번 모이칸을 아 오빠가 여자친구를 비누를 이렇게 친해지면 아 그거는 뭔데 샤워하다가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이카 한번 만들어 진짜. 나 이렇게 쫙 세워가지고 화내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아요. 그때 그냥 장난치는 분위기였거든 서로. 그래, 그때는 그럴 수 있지.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관계 중에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게 분위기가 확 깨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는 관계 끝나고 서로 샤워하면서 이렇게 장난칠 때 그렇게 한 거였지.
그때는 뭐 장난치는 분위기니까 분위기를 깰 일이 없냐, 깰 일이 없는데. 뭐야, 당신이 쓰는 거 아니야, 여기.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지금 당신 방송 살리려고 지금 내가 잊었던 기억까지 소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입을 털고 있는데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실 거요? 내가 예시 다 달라고 형 몰카만 나간다. 내 거 살릴 거면 현적 거도 같이 살려. 세트다, 이. 진짜. 현적 거 날라다니고, 현적 거 뭔지도 모르고, 이 바람만 날아갑니다. 어쨌든 이 정도는 진짜 완전 정뚝떨. 진짜 이건, 네, 이건 아니다. 근데 이게 정뚝떨 5위래. 아, 5위라고? 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라고. 어. 자, 그럼 4위 가겠습니다. 아이씨. 근데 이거는 야, 아까보다 현실성 있다. 이런 상한 거야, 상한 거. 이런 아, 이런 걸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거는 장난칠 때는 뭐 그래 그럴 수 있는 맞춰줄 수 있는데. 장난칠 때도 싫을 것 같아 이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꽤 오래된 연인 모양이네. 이렇게 장난칠 할 수 때. 어, 장난칠 때 그냥 뭐 찌찌 줘. 뭐 우유 나와? 뭐 그럼 나, 어, 우유, 너무 싫어. 맞춰줄 수 있잖아. 뽀뽀해 줄까? 아니야. 아니야? 너무 싫어. 아요. 연연자는 뭐든지 다 오케이야.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이런 걸 경기를 익힙니다. 그래. 거사 중에 장난하나. 정우 형 여자친구분이 형한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많이 물려줬지. 공갈젓이야. 자자. 아 근데 이거는 좀 현실성 있는데 나는? 아 저도 현실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싫어서 그렇지 현실성은 있다고 봅니다. 거사 중에는 좀 그런데 그냥 같이 TV 보려고 누워있거나 이제 그러면은 맞아, 남자들이 맞아. 여자 이제 허벅지를 베고 누워서 TV 보다가 장난치면서 이렇게 TV 방향 시선이 TV 방향으로 딱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끔 그치 그치 어 장난치고 이럴 때 이런 멘트 하시는 분들 있을 법해요. 전 아닙니다. 자, 3위 볼게요. 네. 뭐야? 이거 뭐지? 이런 거 정떨어지. 한껏 좋아가지고 웃기 있는데 이러고 있어. 아니 이거 어떻게 참아? 어, 신음 소리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박지희 씨도 신음 소리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낮고 울림이 있는 소리. 어, 맞아. 남자들 목소리 좋은 남자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그 일본 AV의 거장이신 배우께서 남자들한테 팁을 줬습니다. 할 때 입으로 숨 쉬면 안 된다. 코로만 숨 쉬어라. 왜요? 그게 뭐 더 강아지고 더 오래 가고 뭐 그렇대. 피지컬상. 코로만 숨쉬면 소리가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 이후부터 저는 코로만 숨쉽니다. 그렇구나. 오늘 되게 우리 좋은 정보들이네요.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 코 호흡입니다. 네. 의식적으로 계속 바꿔줘야 돼요. 자 여자들이 거사 중 남자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 2위와 1위가 남았습니다. 네. 아, 마지막 광고 타임 간 후에 열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찬바람 불고 건조한 시즌에 꼭 필요한 주디메르 리프팅 키트입니다. 건조해지는 계절에는 피부가 특히 푸석해지기 쉬운데요. 푸석하면 칙칙해 보이고 주름도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습이 더 중요한 시기죠. 리프팅 키트는 피부 탄력에 좋지만 사용해 분들이 좋다고 한 게 바로 속 보습입니다. 피부가 진짜 촉촉해지는 제품이거든요. 주디메르 리프팅 키트에 들어간 성분 중에 히알루론산이 있는데 일명 물광주사 물질로 많이 쓰이는 물질입니다. 리프팅 키트의 흡수력으로 히알루론산 피부에 잘 흡수되어서 물광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이번에 탄력 크림하고 같이 판매하는 세트 제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앰플과 크림으로 겨울까지 소중한 피부를 지켜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주디메르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제품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 시 3,000원 할인 쿠폰 지급 외에 구매 고객 전원에게 주디메르의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품 사용 후 불만족 시 100% 환불해드립니다. 믿고 쓰는 주디메르 리프팅 키트 딱 한 병만 사용해보세요. 네. 아, 이제 어렸을 때는 보습 이런 거는 잘 생각을 안 했는데 나이 드니까 진짜 중요한 걸 너무 느낍니다. 이게 진짜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되게 늙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 때 네. 웃고 나서 그리고 화장하고 나서 너무 건조하면 이게 막 주름이 끼고 그런데 저는 이거 진짜 차에 그냥 파우치에 넣고 다녀요. 평소에 다닐 때는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니니까 선크림 위에도 그냥 뭔가 좀 예뻐 보이고 싶을 때는 아, 발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요. 근데 뭐 이렇게 밀리거나 때처럼 밀리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거든요. 네. 발라보면은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리프팅하는 것처럼 쫙 당겨주기도 하지만 이게 되게 안에서부터 채워주는 보습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하나만 바르기에는 제가 좀 건조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쓰시는 크림으로 바르라고 했는데 이게 탄력 크림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기왕이면 이제 라인으로 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디메르 리프팅 키트고요. 네. 검색창에 주디메르로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광고는 산삼순백 자매품 산삼 치명환 천수입니다. 천수가 독보적인 치명환인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환 한 개당 치명 1000mg 함유. 두 번째, 환 한 개당 용량으로 5g이나 됩니다. 세 번째, 환 한 개당 지리산 산양산삼 1000mg 함유. 그래서 한 박스에 7년근 산양산삼 20뿌리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흡수가 잘 되라고 특허받은 발효 공법으로 만들고 복합유산균까지 더했습니다. 더 이상 좋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정성을 다해 만들었고요. 지금 1+1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별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구매 고객에게 지리산 산양산삼 순 100% 산삼순백 10병을 특별 증정해 드립니다. 두 번째, 두 세트 이상 구매 고객에게 산삼을 함유한 미백 주름 개선용 화장품 세트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고개 숙인 남편, 지친 아내를 위해서 하루 6,000원만 투자해 주세요. 자, 요 천수. 예, 먹기가 너무 편해요. 일단 식감이 너무 좋고 입안에서 이렇게 버섯거리는 그 느낌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쫄깃하게 마치 이게 껌인가 싶을 정도로 쫄깃한 식감, 그리고 한 번에 깔끔하게 넘어가니까 입안엔 잔여물 남는 그런 느낌도 전혀 없어서 불쾌한 감도 없고 약간 뒤에 또 단맛이 살짝 올라와서. 네. 맞아요. 그 너무 쓰기만 하면 또 몸에 좋다 그래도 먹기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심리적 저항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먹는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너무 식감과 맛이 좋은 침향환인데 이런 제품 전 처음 봤어요. 맞아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침향환에 비해서 크기도 크고 그리고 산삼, 산양산삼 함유량, 침향 함유량 다 되게 좋은데 네. 가격은 진짜 지금 1+1이니까 네.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을 때 가져가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산삼 침향환 천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힐로소피 미네랄 스파 올인원 3종 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파를 다녀온 듯 일상의 지친 몸과 불안정했던 기운을 평온하게 다듬어 드릴게요.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 성분과 향기로운 천연 아로마 오일이 하루의 피곤을 사르르 녹여줍니다. 세라마이드와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힐로소피 제품은 얼굴부터 바디, 아이부터 어른까지 데일리로 믿고 쓰는 미스템입니다. 고가의 백화점 브랜드 10만원대 퀄리티의 제품을 5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1 행사를 적용한다면 가성비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자, 왠지 모르게 거칠거칠한 피부가 고민이거나 피부가 민감하고 철벽 보습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피 고민을 한 번에 날려줄 탈모 샴푸도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자,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쇼핑몰 회원 가입 시 2,000원 즉시 할인해드리고 있고요. 3개 구매 시 배송메시지에 이동형 TV 적어주시면 필링 젤 함께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힐로소피 검색해주세요. 네, 힐로소피 미네랄 스파 올인원 3종 세트 샴푸랑 네. 바디 샴푸랑 그리고 바디 로션까지. 네. 근데 뭐 다 좋지만 저는 이제 최근에는 샴푸를 가장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바디워시 향이 너무 좋아서. 향 너무 좋죠. 네. 모자 빨 때도 그러면 안 되는데 힐로소피 바디워시를 풀어서 향 때문에 그걸로 모자를 빨아요. 모자 안쪽을 나중에 건조시켜 놓으면 모자를 딱 쓰고. 맡으면 향이 너무 좋아요. 네, 여기 천연 아로마 오일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샴푸는 이렇게 탈모 예방 용으로 이제 쓰시는 건데 탈모 전용 샴푸들이 다 되게 뻣뻣해요. 근데 힐로소피는 감고 나면은 진짜 이 볼륨감도 확 살리는데 감을 때 부드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사실 감을 때 뻑뻑하면은 끊어지거든요. 머리. 네. 맞아요. 거품도 정말 잘 나요. 맞아요. 그래서 힐로소피 샴푸부터 바디워시, 바디로션까지 이렇게 3종 세트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힐로소피 검색해 주세요. 네, 여자들이 거사 중 남자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 2위 보겠습니다. 손이 작은 편인데 내 손보다 작네. 이게 그거죠? 남자 손이 내 손보다 작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손이 작은데 움켜졌을 때 내 손보다 작네?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자 아니요? 손이 작은데. 내가 내 손 여잔데 내 손이 작은데 내 손이 작은데도 내 손보다 작네? 이거. 이때 정 떨어진다고? 근데 뭐 사실 뭐 장윤 씨 같은 경우에 걔는 그 누구랑 손잡아도 아마
작을 겁니다. 자기 손보다 장윤 씨 같은. 어, 장윤 씨 은근히 또 손은 안 커요. 아, 그래요? 손은 제가 크고. 희한하네. 이건 거의 거꾸리 아닙니까? 이거? 거꾸리. 낙엽 없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 벌초 하러 갔을 때 많이 봤어요. 잠깐만, 그걸로 이렇게 말아봐요. 어느 정도가 나오나 보게. 어, 제 손으로 잡히려면은. 그러네. 네. 어. 아니, 뭐 도사미랑 했어요? 양쪽으로. 야, 자연스러웠어요. 손으로 나오거든. 네. 뭐, 기본이라 이거지. 아~ 양쪽으로. 이거 썸네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나 이 장면을. 아니, 보통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딱 위치도 딱 거기야. 아니, 보라고. 아니, 송문선이 이혼 이후에 만나는 남자도 없다고 했는데 성적 만족도가 95점이라고 했을 때 나는 네. 굉장히 의아했거든. 네. 아~ 뭐 의아해요. 다 큰 성인이. 남자친구가 없지만 성적 만족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내 손보다 작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신체적 문제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네, 이거는 콤플렉스 갖고 있는 남자들도 있겠다. 정 떨어진. 근데 이거는 정 떨어진다기보다는 약간 실망 포인트 그냥. 그렇지. 네, 이게 오래 만났는데 갑자기 이럴 일이 없잖아요. 처음 그렇죠. 만났을 때잖아요. 초반이죠 무조건. 첫 잠자리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딱 아 이런 느낌 정도 그냥. 자, 요 요거보다는 올라와야 됩니까? 아 이렇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요거보다 올라와야 되고. 당연하죠. 자, 저 질문은 감춰지는 사람만 저 질문 하겠죠? 그럼 용서가 되는 수준. 용서 됩니까? 용서 됩니까? 여기서는 나와야죠. 여기서 나와야죠. 여기서 나와야죠. 좋습니다. 파이팅. 자, 그러면은 가장 정 떨어지는 순간 언제인지 1위 보겠습니다. 아, 고아. 저 이거 되게 질문 있어요. 처음부터 질문 있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뭐요? 고아네 털 숭숭인 거랑 입으로랑 뭔 상관이죠? 아, 이게 고아니 깨끗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쪽에 막 털이 많이 난 분도 있죠. 근데 그 이렇게 대답해 주신 분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지. 그거 뭐 성기 주변에 있는 거는 당연한 게 오케이인데 못 본 거지. 고아에 있는 사람 만난 적이. 그러니까 어? 이렇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내 상식상 거긴 없어야 되는데 발견이 되면. 근데 대부분 남자 다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다?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고아는...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어쨌든 이제 입으로의 그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위잖아요. 예? 뭐가요? 고환이야? 왜요? 해당되는군요. 그럼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아, 그 세트로 묶이는 거 아닙니까? 알삭당인데 알삭당. 알까? 알삭당. 아,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군요. 저는 그게 상관이 없는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아, 위쪽 말 하시는군요. 언니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아, 왜 그래요? 해봐요, 그, 빨리. 남성이 요구도 안 했나요, 그러면? 기둥 주변만 맴도시는군요. 거기를. 예. 아 오늘도 뭔가 새로운 영역을 알아가네요. 언니 네. 실망이에요. 송문선 연애가 쉽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풀리네. 아 이것 때문에 고안 때문에. 아. 아 그러면은 보통 다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응. 어 그렇구나. 자 배웠죠 이제? 야 나이 40 넘어서 배웠어요. 야, 네. 썩어 먹어보세요 가서. 다음 결혼은 행복할 거예요. 엄청난 사실을 알았네요. 너무 행복해서 주식 투자 안 할 거야. 연결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맞아. 무리한 주식 투자는 결핍에서 시작되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네 오늘 수단이네요. 아 송문선이 의외로 이쪽 분야에서 되게 보수적이구나. 보수적인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별로. 아니 모르면 자기가 한 번도 경험을 못했거나 아니면 남자가 요구가 없었다면 모를 수 있죠 뭐. 아니 근데 얘도 연애가 나이가 있고 연애 횟수가 있는데. 근데 언니 되게 오픈 마인드잖아요 그래도. 아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맥락이죠? 뭘, 아니 뭘 본 적이 없어요. 야동 같은 데서도. 뭘 본 거야? 야동이 아닌 걸 본 거 같은데. 아니 지금 잠깐 나 너무 잠깐 혼란스러운데 여러분이 약간 특수한 케이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세트.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문선 씨가 뭐 워낙 테크닉이 좋아서 기둥만으로도 너무 막 뿅하게 하는 거지. 아니 더 필요 없어. 됐어. 끝. 방송 어디까지 하나. 아무튼 자. 몰라 나오려고 나올 거니까. 한번 이렇게 들쑤셔 놓으면 다음 주 방송이 너무 힘들어.
다음 주가. 다음 주 이런 거, 다음 주에 또 주제도 이상한 거 보낸단 말이야. 어. 첫사랑 뭐 이런 거 네. 보내거든. 아니야, 혹시 진짜 모르는 일이야. 혹시 나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댓글로 보겠습니다. 저 같은 신체가 좋은 거죠. 깨끗하잖아. 아, 민둥. 아무것도 없잖아. 자. 훌륭한 DNA야. 네. 전혀 없어요, 형? 없어요. 전혀? 네. 깔끔해요, 그냥? 네. 애기처럼? 애기처럼. 아, 전체가? 네. 왜요? 아니, 위에는 있겠죠, 언니. 아, 위, 거기는 있고. 아, 밑에 쪽에 없다? 아,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겨도, 겨도 없잖아. 겨도 없어요. 저도 겨도 없어요. 아, 역시 자기가 결핍한 부분에 있어서 남자들은 그런가 봐. 털 많은 사람 좋아하거든. 아. 자기가 털이 없으니까 그런 거네. 아. Welcome to the jungle. 정글 숲을 기어서 가자. 야, 자기가 안 나온다고 이제. 늪지대가 나타나. 아, 그 늪이 좋아. 노래가 참 좋다. 술 먹었냐고. 자, 수다녀들. 자, 술 먹으러 가세요, 빨리. 네네네. 오늘 이렇게 여친에게 정 떨어질 때, 또 거사 중 여자들이 남자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되게 힘들었고요. 자, 아까 여러분께 질문 드린 것처럼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고 싶은 주제.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과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많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채택해서 재밌게 꾸며보겠습니다. 자, 수다녀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